공의 천적 실력 게임이었다. 엘리트 뚝배기 게로 갑시다. 킹심. 다리 꺾기. 비타 마름쇠. 신성. 허실? 로 보신다고요? 팅샤요? 웬? 야 빨리 궤도 가져와. 일반 몹 잡으면서 궤도 한번. 아니 숫돌 나왔어. 죄송인데 걔도 좀 찾아보죠. 얘도 나올 거니까 내장의 새를 먼저 챙겨둬야 돼. 그래야 그 정성의 감동에서 개도님이 나와주실 거야. 고개님도 챙겨놔야지. 고개도 있으니까 이제 궤도가 나오겠지? 아니 그래도 덜 노답 사명제네. 아이 생존자 써야지. 3대 멸시. 포션을 여기다 쓸까? 에이 쓸 거면 빨리 쓰지. 3뎀 따위. 궤도가 나올까요? 에임바. 팽이요? 야 집중 가져와. 집중. 반사신경? 바라는 게 많은 늙은 똥백. 반박 불가.
궤도가 나오려나? 아니 이거 완전 신성빨인데. 아니 뭐 그럼 어때? 신성빨이면 어때? 처분 넣을까? 처분이나 작도 둘 중에 하나 넣어서 버리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트롤라베. 트롤러 배틱 트롤임. 아 뭐야 이거. 야 3종 세트 나왔는데. 에 나쁘진 않네요. 신성. 아니, 처분각 재고 있었는데, 거기서 신성이 나오네. 에이, 마나커브 개똥같이 나오네. 아우. 잭스. 안 사요. 망할. 신성부터 일단 좀 뽑자. 아이고, 이걸 11뎀이나 맞네. 아니, 저거 너무 애들이 극딜하니까, 아휴, 이렇게 맞을 것까진 아니었는데. 킹내도 제비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설치. 전등. 전등 괜찮겠다. 여기서 자고. 실수할 뻔했네.
와, 처분 팅샤들. 아니, 다음 턴에 쓰려고 남겨뒀죠. 딸랑딸랑딸랑딸랑. 불쾌나 고개. 고개 써다가 분리타임, 아니다. 지금 딜할 게 없어. 불쾌라도. 아니, 아유, 그래도 전등 사놓길 잘했다. 불쾌를 지금 쓰기는 조금 아까운데. 전략가 있으면 좀 풀리겠죠. 뭐, 안 나오겠지만. 저 뭐야? 야, 마법사만. 저 공대장 잘 못하네. 예비 강폭, 예비 강폭, 예비 예비. 과연 처분은 가자. 곱창 궤도. 드디어 궤도가 떴어. 부적 물음표 가자. 궤도 강화하고 신성을 빨리 뽑자. 고개? 괜전? 아이, 능지 먼저 쓸걸 그랬나? 끝없는 서순, 그 서순 때문에. 불타는 써야 되는데. 예비 쭉쭉쭉.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법. 내장해체 개꿀. 곱창 최고의 곱창집. 잠이나 잡시다. 아니면 저거 반사신경 재련해서 드로우 더 보던가.
생각은 지금 와서는 크게 필요가 없겠죠. 집중도 나왔네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더 집어야 되나? 이제 더안 집고 들어오나 더 봐서 신성이나 빨리 찾는 게. 아이고, 어떡하지? 아, 궤도 가져가면 어떡하냐? 괜전 가져간 거는 뭐 상관없는데. 악몽각을 조금씩 봐야겠죠? 악몽 집중 돌리면은 잡을 것 같은데? 폭주 악몽 집중해도 되긴 되겠다. 야, 이거면.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반사신경이 되게 있어서 팽이가 돌다가 멈추긴 할 거예요. 아, 나 실수했네. 아니야. 아무튼 실수 아님. 안 돼. 안 돼. 집중. 아, 살았다. 이러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반사신경이 나오겠죠? 에, 빡집중덱 과집중노 이러다가 반사신경 나온단 말이야. 되나? 여기서 집중이 나온다면? 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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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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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이게 게임이죠. 신성이나 빨리 찾는 게. 아이고, 저 양반이네. 핑핑아.
갑분싸까지야. 아니 뭐 갑분싸가 맞나? 에 맞겠지. 아 젠장 무리였다. 아 잠깐 팽이 깜빡했네. 불쾌를 잘 돌려야 살지 않을까요? 뭐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아우 이거 딜 쌓이네. 총매 설치 구르기. 딜 누적 계속돼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 블리스는 저거 아스트롤라베예요. 능지를 써야 어떻게 좀 처리가 될 텐데. 쟤들이 하필 둘 다 공격이야. 능지 쓰고 수비만 좀 돌리면 잡긴 잡을 텐데. 아, 괜히 때렸나 저거? 가만히 있어야겠다. 고개 분립.
안돼! 아니랬다. 아, 저거를 봤었어야 했는데. 고개. 굳이 지금 더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 정도면은 엘리트도 못 가겠네요. 신성대기입니다. 그리고 빡집중 팽이 대기기도 하죠. 팅샤가 메인 딜인 알 수 없는 덱입니다. 아, 나 아우. 아스트롤라베 이거. 아, 수비 쓸걸. 어쨌든 신성 쓰고 이제. 아이고, 귀신같이 나오네. 귀신이세요? 불타 뺐고. 아하.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대로 하면 안 돼. 차라리 고개 제비 더 잡든가 해서 저거 팽이 돌리는 식으로 가야지. 아니, 팽이 돌리는 식이 아니라 계산된 도박 돌리는 식으로 가야지. 이거는 팽이 메인으로 한 내 잘못이야.
아, 젠장. 어차피 보스도 핑핑이라서. 여기서 꼴이 빠지는 거야? 아니, 쟤들이 저렇게 개빡딜 하는데. 내가 뭔 수로 버티냐고. 쟤들 진짜 이악 물고 딜한다. 그죠?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이거 새는 딜이 너무 많아요. 자꾸 조금씩 딜이 세. 걔도 쾌각이네. 저놈의 불타. 맹독 총매 같은 거라도 지금이라도 좀 구해야 되나? 일단 상점 각을 봅시다. 독고가 저기서 빠진 게 되게 아쉽네요. 지금 되게 분리타임이랑 저거 반사신경이 있어가지고 팽이 못 돌리겠어요. 돌려봤는데 피봤습니다. 아니, 신성 언제 나와? 신성 특 졸라 안 나옴. 다리 걸기 하나 더 쓸까? 공부하며? 일단 상점 말고 믿을 게 없어. 한번더 해볼까? 집중이랑 내장의 체를 할까, 차라리? 유령화요? 아, 네, 유령화를 써서 잡았습니다. 술 먹으니까 잠이 안 온다고요? 아, 분리타임 진짜.
아, 뭐 그래도 지금 뺀게 다행이지. 나중에 빠지는 거보다 지금 빠지는 게 나아. 덱 썩고 나서 빠지면은 괜히 짜증만 나지. 분리시랑 반사신경 때문에 무한정 돌릴 순 없어요. 진짜. 아이, 아니, 타격이 나와도 되고 수비가 나와도 되는데 왜 썩. 수리검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분리타임을 지울까? 아니야. 어차피 핑핑이야. 돌려봤자. 어차피 핑핑인데요. 팽이는 답이 아닙니다. 템플? 총매가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수리검을 쓰는 건 좋은데, 저거 스택 쌓을 수 있나요? 가진 게 공격 카드가 이렇게 스택을 못 쌓을 것 같은데. 얼른? 저거를 내 손으로 잡아야 되나? 만지기 싫은데. 네. 지우는 거는 매진데요. 수리검은 스택 못살것 같은데요. 이거 불쾌만 잘 돌리면은 저거 유독 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타격을 지울까? 쓰자 그러면. 드로우 잘 땡겨서 아니 지금 나오면 악몽 불쾌, 그리고 집중도 한번.
야, 파워 카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리고 신성도 졸라 늦게 나와. 어쨌든 이제 드로우 쭉 땡기면서 불쾌만 잘 더. 한번 디버프 푸는 구간, 그걸 조심해야 되죠. 파워카드 다 쓰면서 집중 불쾌를 조금 주축으로. 분리타임. 아, 분리타임 저거 손바닥 내미는 거 짜증나. 뭐 잘했다고 저러지? 매트릭스 맞을 거예요. 일단 불쾌를 손에 잡아두고 저거 반피 넘어갔을 때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딜하지 말까? 아, 탄플 나왔었나요? 반피면 240까지. 아, 어차피 저거 회복하니까 그냥 설렁설렁 하고 있어요. 이번 턴에 스택 저거 다 쌓고 압도 같은 거 찾아가지고 안 나왔네. 하나 둘셋넷 4장 써야 되는데 하나 둘셋넷아 불타 지금 쓰자. 다음 턴에 폭주 불쾌. 아니다, 다음 턴이 아니지. 아, 나 착각했네. 그러니까 이번 턴에 제가 풀고, 저는 이번 턴에 그거 써야 되는데 안 나왔다. 압도 이번 턴에 써야 되는데. 일단 이번 턴은 폭주 불쾌. 아니면 이번 턴에 압도 쓰고 다음 턴에 해도 되잖아. 폭주가 아니
아, 뭐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잘된것 같네요. 뭔가 약간 조금 기분이 이상한데, 여하튼 깼으면 된 거죠. 너무나 강한 핑핑. 아, 진짜 댕 너무 변태 같잖아. 다음 턴에 12만화를 추가로 얻습니다. 근데 만화 얻어도 하는 거 없음. 우리 핑핑이 귀엽죠? 원래 이런 덱은 킬각이 떠도 인성질하는 거예요. 1311대. 안녕하세요. 완벽한. 결국에는 신성이 일을 잘 해줬고, 보스 잡은 거는 악몽 덕분이네요. 덱이 되게 어정쩡했는데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악몽 덕분이었습니다.